찬양했는데 같이 또 주의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저희 찬양연금 할 때는 예진 선생님 여기 나와서 하세요. 주의 자비가 내 영화 내 영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 영화 나를 덮네 에이오 주의 자비 하신 거 에이오 주의 은혜로 에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른 찬양 다음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찬양 한 장 더 있는데 이거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 뜨거워 지난번에 한번 불렀죠 아 뜨거워
모르는 친구들은 화면 보고 읽으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우리 출애굽기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1번 보면 모세가 바로왕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두 다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도자 누구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모세. 예, 모세를 세워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로왕은 안 돼. 너희들이 다 가면 우리나라 일은 누가 다 해? 그렇게 하면서 절대 바로왕을 보내지 않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가 바로왕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난주에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마술사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너 하는 거 우리도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로 만든 하나님께서 피의 재앙을 이게 애굽 땅에게 내리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모세가 다시 바로왕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듣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나는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가서 그 지팡이로 강물에게 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지금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에 무슨 강이 있냐면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그림에 보면 이게 나일강 그림인데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막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일강이 물이 이렇게 강에 강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넘치면 강물에서 넘치고 많은 거기에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좋은 영양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할 정도로 이렇게 나일강을 좋아하고 나일강은 어떤 부자가 되게 하고 나일강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그러한 거라 생각하고 나일강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물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서울에는 무슨 강이 있죠? 한강이 있어요. 예. 이 큰
큰 도시마다 나라마다 다 강이 있죠. 그런데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서울 한강은 우리가 그렇게 막 한강이 너무 사랑스러워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할 정도로 나일강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일강을 사랑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물이 모두 뭐가 되게 했냐면 피가 되게 했어요. 피 마실 수 있어요 우리? 목마라 나 피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죽지. 예, 그쵸. 피는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지팡이로 이렇게 가서 서 있으니까 그 강물이 점점 피로 변하죠. 온 강물이 다 빨간 피로 막 변한 거예요. 피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애굽 나라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절대 물을 먹고 싶은데 피밖에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며칠 동안 계속됐냐면 7일 동안이라 그랬어요. 7일 동안이나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왕의 마음이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러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바로왕의 마음은 또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더 이렇게 고집세고 악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괴롭겠죠. 피를 걸러서 마실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분들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냈는데 무슨 꾀를 냈냐면 나일강 주변에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땅을 파서 거기에 있는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내지 않은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어요. 며칠간? 7일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나일강 물을 이렇게 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물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다 이렇게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바다를 모두 다 이렇게 건너게 하실 때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서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말을 타고 뭐를 이렇게 타고 쫓아갔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강물에서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강물을 다시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합쳐서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이 물이 또 이집트 땅에 있었던 나일강이 축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먹을 수 없는 피가 되게 하고 또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홍해에서는 다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 그 배 타러 가면 배 타는 사람들은 또 용왕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다 막 제사를 지내고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물을 섬기고 큰 나무를 섬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신이래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최고로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사람은 약해가지고 큰 나무만 봐도 무서워요. 그 다음에 큰 물만 봐도 무서워요. 큰 물고기만 봐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막 섬기면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진짜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물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큰 바위를 섬기고 복을 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는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면 자동적으로 수리와 비료가 공급이 되어서,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이 나와서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농사를 지으며 여러 신을 섬기는 행사도 가졌다고 해요. 이렇게 애굽에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이 또 나무가 바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시고 정말 그 피물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다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또 이 땅의 모든 나무나 풀이나 물이나 우리가 신처럼 기도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 들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예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코로나도 속히 떠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